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민아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흔히 있는 통증쯤으로 생각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걷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조기에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읍 튼튼신경외과 장웅전 원장과 함께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올바른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원인에 맞는 올바른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척추 전문의 장홍전 원장과 함께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올바른 치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허리가 안 좋게 되면 나 디스크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또 협착증이 생긴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 디스크와 협착증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는 30, 40대 젊은 청장년층에서 잘 발생하고 척추관 협착증은 60, 70대 노년층에서 잘 발생하게 됩니다. 네. 뭐 두 가지 질환 모두 허리에서 신경관이 좁아지면서 생긴 허리나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통증이 온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네. 왼쪽에 디스크 탈출증 사진인데요. 네. 그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렇게 신경관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 탈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게 돼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다리 증상이 생기는 것 보고 디스크 탈출증이라 그러고 네. 오른쪽은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신경관이 보이는데 그 노령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인대나 주위의 뼈 조직이 두꺼워지면서 신경 통로를 좁아지게 만드는 것이 네.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뭐 협착증인지 디스크인지 분별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허리 디스크의 경우는 초기에는 단순하게 허리 요통만 발생하게 되지만 점차 신경 압박이 심해지면서 다리까지 증상이 내려오게 됩니다. 네.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검사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천장을 보고 반드시 누워서 병변 즉,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 쪽 다리를 네. 무릎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들어 올렸을 때 이렇게 허리에서 영치, 다리, 허벅지까지 쭉 내려오는 통증이 있다. 그러면 디스크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고 네.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걸음을 걸을 때 5분에서 10분 정도 걸음을 걸으면은 양쪽 엉치나 허벅지 뒤로 쏟아지듯한 통증을 느끼고 또 더 심해진다면은 허벅지 아래 종아리나 발바닥까지 감각이 없어서 나무살 같다. 그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쪼그려 앉아서 쉬어가면은 또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그런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협착증은 주로 양측으로 오는 경우가 흔하지만은 한쪽만 막힌 경우에 한쪽 다리로만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자가 진단을 한 다음에 이런 통증들이 있다면 이제 병원에 찾아서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환자들이 병원에 가기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내가 이 검사를 했다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네. 걱정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해야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텐데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디스크 질환은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10% 미만이고 네. 90% 이상은 약물치료라든가 재활치료라든가 신경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협착증 같은 경우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보존축 치료를 해도 이렇게 효과가 점차 떨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이 신경 압박이 진행됨에 따라서 영구적인 그 신경 마비라든가 장애가 올 수 있을 상황에 꼭 수술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증상을 보면은 첫 번째 신경이 너무 많이 눌려가지고 대소변 장애가 온달지, 네. 두 번째 한 달 정도에 이렇게 보조축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든가 잠을 못 잔다든가 그런 통증이 심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신경이 계속 압박을 해서 운동신경까지 마비가 와서 뭐 하지라든가 그다음에 발목 발가락까지 운동신경으로 약해지는 경우 꼭 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절대 수술하지 않는다, 꼭 이렇게 보존적 치료, 약물 치료만 하시겠다, 그런 것도 옳지 않고, 또 나 통증 심하니까 비수술적 치료를 해보지도 않고 바로 수술을 생각해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때는 꼭 가까운 척추 전문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상황에 맞춰서 또 치료법이 다르니까요. 그때그때 그때 상담을 하시면 좋겠네요. 네, 많은 환자를 치료해 보셨으니까요. 가장 좋은 허리 통증 치료법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일단 세 가지로 간단히 요약해보면은, 네. 만약에 수술을 할 거면은 가장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 후에도 적극적인 재활을 해야 되고, 세 번째, 그리고 신경치료라든가 이런 비수술적 보존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환자가 수술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환자분의 MRI하고 환자의 증상을 그 부위가 일치하는 부위만 찾아서 꼭 수술을 해주고, 수술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구조물, 뭐 근육이라든가 뼈, 인대 같은 정상 구조물 최소한으로 손상을 시키게 하는 수술법을 선택해야 되고, 이렇게 수술을 한다든가 비수술적 치료를 해서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다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재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수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방법인데요. 사진을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네? 왼쪽에 이 탈출대 디스크가 신경관을 많이 압박하고 있지만은 한 1년 뒤에 다시 같은 부위를 찍었을 때 탈출된 디스크가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뭐 흔하진 않지만, 네? 적게는 30%, 많게는 60%까지 있다고 문헌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를 네. 제외하고 네. 이렇게 비수술적 치료, 약물치료라든가 신경치료 같은 치료를 하면서 이 디스크가 사라지는 시간을 좀 벌어보는 것도 좋은 치료법입니다.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이제 약물치료라든지 네.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하실 텐데,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네. 비수술적 치료로 가장 요즘 활성화되는 치료는 신경성형술이라고 해서 네. 실시간 방사선 영상장치를 이용해서 꼬리뼈에다가 간단한 관을 집어넣어서 병변 부위까지 관이 가게 한 다음에 이 신경이 눌려있는 부위에다가 약물을 주입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억제를 해주고 네. 그리고 신경이 부어있기 때문에 신경이 부어있는 것을 가라앉혀주는 시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술을 하는 방법 그리고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네. 이 디스크나 협착증은 좋은 자세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도 얼마든지 어느 정도는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가라든가 자전거 타기, 네. 수염 같은 허리 척추 건강에 좋은 운동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나쁜 운동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가장 좋은 일상 생활하면서 가장 쉽게 척추 근육이 튼튼해지게 하는 운동을 하루에 1시간 정도씩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척추를 곧추 세운 다음에 이렇게 빨리 걷기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척추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앞서 이야기해 주신 그 나쁜 운동이라는 거는 허리에 너무 무리가 가는 그렇죠. 운동인 네, 허리나 거죠? 관절에가 네. 무리를 가게 돼서 협착증이나 디스크를 악화를 시킬 수가 있죠. 네, 네. 그런 운동들은 피해서 적당히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 전문의 장웅전 원장과 함께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올바른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질환, 바로 치매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치매 노인의 비중이 2012년에는 1.2%에서 2050년에는 5.6%로 5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위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또 해마다 증가하기 때문에 이 치매라는 질환에 대해서 적절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북 신세계병원 소윤섭 과장과 함께 치매 환자를 잘 돌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이 치료받고 있는 질환 치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치매 환자 잘 모시는 법이라는 주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윤섭 과장과 이야기합니다. 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치매 환자를 잘 돌보는 법인데요. 먼저 치매라는 질환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태어날 때부터 지적 능력이 모자라는 경우를 저희는 정신지체라고 합니다. 치매라고 하진 않죠. 네. 치매라고 하면은 일상생활을 잘 하시던 분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말하기 능력, 기억력, 판단력, 사고 능력 등의 장애가 생기면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상태를 치매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네. 이 치매 환자를 잘 돌보려면 이 치매 환자분들의 가족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분들이 치매 환자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어떤 특성들이 있을까요? 네. 치매 환자들은 흔히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 감퇴 등의 특징을 보이는데요. 병의 경과에 따라서는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치매 환자에 생기는 비현실적인 생각, 의심 같은 거,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우울, 불안 등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있다고 느끼는 환각, 망상,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공격, 배회 등을 정신행동 증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경우 마치 환자의 증상이 더욱 심해진 것 같고 더 이상 호전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보호자분들이 많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보호자분들은 예전의 환자의 모습만을 기억하다 보니까 갑작스레 달라진 환자의 모습을 보고 치매 질환이 심해진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정신행동 증상은 치매 환자에 있어서 90% 이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네. 적절한 약물 치료하고 환경 조절을 통해 인지 감퇴 증상보다 훨씬 더 잘 조절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치매 환자들의 기억력 감퇴를 막기 위해서 가족이나 보호자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치매 환자와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치매 환자에게 남아있는 능력을 끌어내므로써 성취감, 만족감을 얻게 되고 무력감, 불안, 혼동 증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활동을 통하여 치매 환자들이 잊고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사용하게 되며 남아있는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또한 환자가 일생 동안 즐겨왔던 음악이나 놀이를 통하여 기억하고 즐길 수 있는 기능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며 이런 놀이를 통해서 잠재되어 있는 기억을 되살리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과 연결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적당한 자극으로 환자에게 에너지를 방출할 기회를 줍니다. 일상생활 속에 가능한 이런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즐겁게 생활해주는 게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그러면 치매 환자에게는 어떤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도움이 될까요? 네, 흔히들 질환을 앓게 되면 일단 식단부터 바꾸게 되는데요. 네. 식단이 그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치매에도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양질의 단백질은 우리의 뇌 혈관뿐만 아니라 근력도 튼튼하게 해줍니다. 고기, 등푸른 생선, 계란, 흰자, 두부, 콩 같은 걸 먹음으로써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고지혈증 환자가 아니라면
크게 자제할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자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지방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뇌세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레시틴을 공급하기 위해서 호두나 잣, 해바라기 씨, 콩 같은 것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당근, 상추,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의 종류 못지않게 식습관도 중요한데요. 즐겁게 식사하기 위해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저작이나 여나 치아 상태에 따라서 먹기 좋은 형태로 조리해서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식사를 한 것을 금방 잊고 환자분이 욕을 하신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히 응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 다만 과도한 열량 섭취로 인해서 환자의 체중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한데요. 네. 술이나 담배 같은 인지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식습관, 생활습관 정리를 해주셨는데 치매 환자의 경우는 길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신 행동 증상 중에 하나인 배회 같은 것으로 인해서 실종 또는 실종 위험에 처한 치매 노인들이 있는데요. 네. 조속히 발견하여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실종 치매 노인 지원 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국립중앙치매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인식표 배급 같은 것을 하는데요. 네. 가까운 보건소나 치매지원센터에서 인식표 발급을 신청하시면 환자분 옷 위에 다리미로 다려서 할 수 있는 인식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인식표에는 개인정보는 없고요. 환자분의 네. 고유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자분을 발견했을 때 환자분에게 연락할 수 있는 경찰청, 치매실종노인지원센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사용했던 팔찌 등과는 달리 개인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없어서 신속한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유번호는 환자가 개인정보와 함께 경찰청과 중앙치매센터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으로는 실종신고사업도 되어 있고요. 네. 탐색지원사업, 상담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치매 환자의 보호자가 알면 좋을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는 장기 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요양, 장기 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서 목욕을 제공하는 방문목욕,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와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방문 간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하여서 기본 간호 및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 월 15일 이내 장기 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단기 보호 등이 있습니다. 주간 보호센터 서비스는 장기 요양보험에서 3등급 이상 판정을 받으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장기요양보험센터에 신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방문하셔서 방문 평가를 하신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신 다음에 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돌보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동안 가족들의 마음이 많이 좀 지치기도 하거든요. 네. 이럴 때 돌보는 노하우나 요령 같은 거는 없을까요? 가족들의 심적 부담이 가장 큰 요인은 의사소통의 장애에서 비롯됩니다. 가족이 환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자신의 의도를 환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 절망감이 커지는데요. 다음과 같은 치매 환자 의사소통 방법을 자꾸 몸에 배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존중과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하지 마세요라는 부정형 문장보다는 같이 해볼까요라는 긍정형 문장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한 구체적인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네. 어머님 드실 아침밥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묻는 게 좋고요. 환자분한테 선택할 때 제안에서 한 가지 질문만 답할 수 있도록 마실 걸 좀 드릴까요라기보다는 오렌지 주스 드실까요라고 말하는 게 더 좋습니다. 또 이렇게 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요. 기억을 강요하거나 네. 능력에 벗어나는 행동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환자한테 화를 내거나 환자를 화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환자분이 요리를 잘하는데 불 끄는 게 어렵다고 하면은 요리할 때까지는 환자분이 하게 하시고 불 끄는 거는 보호자분이 챙겨주는 것도 좋은 네. 방법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소윤섭 과장과 함께 치매 환자를 돌보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만큼 스트레스는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몬드가 들어간 다크 초콜릿은 혈압을 낮추고 우울감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좋고요. 고추나 시금치 같은 채소를 섞어서 요리한 카레는 엔돌핀을 분비시켜서 몸을 포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 참고하셔서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 해치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